대종사 유허일에게 서전 서문을 읽어라 하시고 이제와 사망은 이 마음을 보전한 이여 하걸과 상수는 이 마음을 잃은이라 한 귀절의 이름에 말씀하시기를 이 귀절이 돌아오는 시대에 큰 비결이 되리라 부귀와 권세를 탐하여 마음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장차 집이 패하고 몸이 망할 뿐 아니라 국가나 세계의 영도자가 그러하면 그 화가 장차 국가와 세계에 미치리니 그대들은 부귀와 권세에 끌리지 말고 오직 의식주 생활에 자기의 본수를 지켜서 본심을 잃지 아니하여야 어떠한 난세를 당할지라도 위험한 일이 없을 것이요. 따라서 천지의 좋은 운을 먼저 받으리라.
부호 한 사람이 흉년을 당하여 약간의 정곡으로 이웃 빈민들을 구제한 후에 항상 송덕하여 주기를 바라는지라. 동민들이 의논하고 비 하나를 세웠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여 스스로 많은 돈을 들여 다시 비를 세우고 굉장한 비각을 건축하거늘 동민들이 그 행사를 우습게 생각하여 험담과 조소가 적지 아니한지라. 김광선이 이 말을 듣고 해와 시간에 발표하였더니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억지로 명예 구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산 경전이로다. 그 사람은 제 명예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일을 하였건만은 명예가 나타나기는 고사하고 그 전에 명예까지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명예를 구한다는 것이 도리어 명예를 손상하게 하며 지혜 있는 사람들은 따로이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나 오직 당연한 일만 행하는 중에 자연히 위대한 명예가 돌아오는
이 춘풍이 여쭙기를 지난번에 저의 자식이 산에 갔다가 보수의 그릇 쏜 탄안에 크게 놀랄 일이 있어온데 만일 그때 불행한 일을 당하였다 하오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사올지 취사가 잘 되지 아니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생각대로 한번 말하여 보라. 춘풍이 사례기를 법률이 이러한 일을 다스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오니 법의 사실을 알리어 부자된 심정을 표함이 옳을 듯 하나이다. 대종사 다시 송적벽에게 물으시니 그가 사례기를 모든 일이 다 인과의 관계로 되는 것이오니 그 일도 인과의 보응으로 생각하옵고 아무 일 없이 하겠나이다. 대종사 다시 오창건에게 물으시니 그가 사례기를 저도 공부하는 처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법에 호소하겠사오나 또한 천명으로 돌리고 그만두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의 말이 다 중도를 잡지 못하였도다. 대개 지금의 법령 제도가 사람이 출생하거나 사망하면 반드시 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더욱 횡액을 당하였거나 의회에 급사를 하였을 때는 비록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발견한 사람이 관청에 보고할 의무를 가졌나니 외인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부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처지리요. 그러므로 나는 오직 국민의 처지에서 부모로서 즉시 관청의 사유를 보고할 것이요. 그 후의 일은 법을 가진 관청의 처리에 맡기고 나의 알 바 아니라 하겠노라.
감사합니다.